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계 좀 땡겨가지고 한번 이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. 카스타드 그린티 라떼. 이걸 한번 갖고 와봤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땡겨가지고. 근데 땡긴 건데 제가 다른 거 막 그 그린티 라떼 뭐 이런 맛은 다 먹어봤는데 이거 카스타드 아직 안 먹어봤어요. 카스타드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이거를 사왔는데, 그렇다고 이 한번 맛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오리지널 카스타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비교해서 먹을 거야 이걸로. 그 일단은 하나씩만 꺼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썸네일 때문에 잠깐만 좀 있을게요. 됐어.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뽑는 거야. 이 부분만 편집을 하면 되게 땜시롱. 자, 이렇게 열고요. 일단은 하나씩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순위는 또 정하면 되니까. 자,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고요. 그 카스타드예요. 그 오, 딱 돼 있네. 카스타드에 딱 그 뭐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다들 알죠? 다들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건 아시잖아요. 여기다 그 구운 다음에 크림을 집어넣는 그 공법이어가지고 얘 공법상 구멍이 좀 뚫려 있대요. 자, 그러면 오리지널을 한번 자,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리지널 여기 보면 좀 불을 좀 가릴게요. 살짝 가리면 여기 이렇게 그런 크림기가 좀 있고요. 자, 한번 이제 맛의 비교를 위해서 커피를 입을 한번 헹궈보도록 할게요. 자, 녹차도 한번 입을 베어보도록 하겠어요. 그 뭐냐 오리지널보다요 오리지널보다 이게 그 약간 좀 더 맛이 강렬하다고 해야 될까?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좀 더 맛이 강렬해. 그렇고요.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근데 카스타드가 그런 거 있어요. 카스타드가 살짝 이게 카스타드는 이게 빵이 좀 약간 두껍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 이게 크림의 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
그런 맛인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다 먹어봤는데요. 네, 소울님 어서 오세요. 이렇게 카스타드 오리지널하고 그린티 라떼만 이렇게 한 번씩 먹어봤는데요. 글쎄요. 일단은 한 번씩 더 먹어보고 결정을 할게요. 카스타드가 이제 우유하고 달걀 반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리고 맞죠? 어렵네요. 많이 어렵다. 하나만 더 먹어보기에는 조금 하나만 더 먹어보자니 커피가 남은 게 별로 없네. 그리고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밤 시간이 새벽 시간이긴 한데 하나씩 더 먹어보고 좀 어느 게더 맛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헐. 여기 이렇게 한입 크게 베었는데요. 크림 부분 다 먹어버렸어. 어떻게 이게 크림 부분만 딱 이빨로 딱 떼어갈 수가 있지? 이것도 기술인가? 크림이 안 남았어. 일단은 그 카스타드 오리지널은요, 이렇게 빵 색깔하고 그 카스타드 크림 색깔이 그렇게 쉽게 구분은 안 가요. 구분은 안 가는데 그 녹차는 이렇게 먹으면요, 이게 색깔이 좀 보이죠. 근데 약간 카스타드 향과 달리 이게 녹차 향이 굉장히 강해요. 녹차 향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. 근데 이제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. 그냥 적당하게 향을 느낄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일단은 꼭 이게 그린티 라떼 맛이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고, 이게 한정판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이게 그린티 라떼가요, 뭔가 빵 이런 거에 약간 섞어 먹기에는 솔직히 좀 뭐해요, 느낌이. 좀 느낌이 좀 거시기 해요. 그래서 맛있기는 한데요. 저는 그냥 오리지널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오리지널 먹을 것 같아요. 역시 본연의 맛이 좋은 것 같아요.
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이 좀 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오리지널을 다시 먹어보라면 오리지널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어 내 돈이 그러면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딱 느낌이 그래요 이게 그 한정판일 것 같거든요 한정판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카스타드 본연의 맛으로 먹고 대신에 그린티 라떼를 대신에 이 그린티 라떼를 따로 마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그린티 라떼 맛이 나온 걸로 보면요. 이게 그 그린티 라떼 만든 그 경위가 그 그린티 라떼하고 카스타드가 어울렸기 때문에 이 나온 시판된 맛이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열풍에 그 합류를 하려면 그 이런 열풍 합류하려면요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과연 이것이 이 맛을 섞었을 때 어울릴 것인가 그거를 보고 만들거든요. 그 내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오리지널하고 그린티 라떼의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커피 맛이 있지만